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무슨 말 못할 약점이 잡혔는지 그가 원하지도 않는 쌀을 보내겠다고 안단을 내는지 모르겠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국내외 여론에도 불구하고 좌경화된 통일부가 재편만을 끌어모아서 북한 식량 지원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려는 것을 보면은 말 못할 사정이 급한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다른 데가 아닌 남한에 적중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러시아제 아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며 내뱉은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면은 알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해온 문재인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대신에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라며 노고도 알아주지 않더니 급기야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을 쏘아대며 시시껄렁한 식량 지원이나 인적 교류를 내세워서 북남 관계 이행을 때우지 말라고 호통을 친 것이다. 이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남한쯤은 미사일 한 방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니까 시시한 식량 지원은 걷어치우고 보다 통큰 기부를 하라는 것일 텐데 통큰 기부라면 아예 남한을 바치라는 엄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싸고 도는 소수 좌파 진영에서는 아직도 단거리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데 웬 호들갑이야라며 애써 격하하면서 식량만 지원하고 북한의 지휘만 잘 맞춘다면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북한의 속성을 잘 아는 다수 국민들만 속이 타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북한에 의한 위험이 염전하고 있는데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정말 몰라서 있는지는 몰라도 식량을 퍼주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현실 감각이 너무 어두운 것 같다. 대북 관계에서 남한을 향한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호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협이 언제 실질적인 불행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남한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친북적 세력의 살신성인이 필요하다. 그것은 남한에 앉아서 북한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정권을 김정은에 바치고 김정은을 흠모하는 무리들과 남한 엑소더스를 감행해서 요독수용소 한 구탱이라도 떼어주면 그것에서 김정은의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한다면 남한의 생존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것이 될것 같다는 것이다.